자, 잡스 국어는 문법. 문법 중에 사전 잠오 순서. 사전에 올라가는 잠오 순서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기출 문제를 보실까요? 이렇게 갸름하다, 개울, 개. 보고 바로 이렇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웬일. 국어 사전 올림말 표제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등재 순서에 맞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웬일, 왜곡, 와전 바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게 배열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 다 이렇게 1, 2, 3, 4를 다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자음은 이렇게 가나다라 뭐 사이에 가까나다 따뭐 경음 격음 그리고 크게 어려운 거는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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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 이 순서만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자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음이죠. 모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총 21자인데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이 에 이자가 들어가서 이게 쭉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왜왜이 어디서 출제되냐면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오에 와왜왜 다음에 요 요하고 왜이 순서를 묻는 문제, 그리고 왜 위, 유, 위.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사전자문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기본 모음 10자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거는 뭐다 아시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기본 모음에 덧붙여진 모음 이. 자, 덧붙여진 모음을 봅니다. 아 다음엔 에죠. 야 다음엔 예. 어, 에, 여, 예, 오. 자, 오가 문제죠. 오. 아야 어여 오요 오 중에 와, 왜, 왜가 됩니다. 와 순서가 와 다음에 이가 덧붙으니까 왜가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가 되니까 왜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 기억을 하시고요. 오요 요 되죠? 유워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음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모음끼리의 기본 모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이미 했지만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리고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오부터 오 오요 우유 오예 딱 쓰고 다음에 와왜위 이걸 딱 얼른 쓰고 문제를 탁탁탁 체크하는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자, 쭉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오부터 오요 우유 쓰고 이렇게 와왜딱 쓰세요. 빠르게 쓰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겁니다. 딱 이제 보여야 됩니다. 괴. 또 그리고 괴가 어디 있죠? 자, 정답 일단 4번인데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제 순서가 보이십니까? 괴. 괴롭다. 다음에 교실. 그러니까 왜하고 요. 12, 13이 순서가 헷갈리죠. 다음 14번 구름. 그리고 17번, 귀엽다. 여기, 이 순서, 12번부터 이 순서. 그리고, 두다. 뒤뜰, 뒤켠, 따뜻하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네모 다음에, 닐 있죠? 닐. 그다음 의이. 여기까지를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왠지 여기도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눈에 딱 보입니까? 바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쭉
옆에 써놓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왔자, 와, 왜, 와, 왜. 보이죠? 와전, 왜곡, 왜가. 그리고 왜가 여기 있죠. 쭉 쓰면 바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옵니다. 갸름하다 겨울도 딱 눈에 딱 들어오죠. 일단 까가, 자음이 까는 제일 뒤에네요. 제일 뒤에고, 그다음에 에 다음에 에개 다음에 갸개갸 갸름하다 개.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자음이 까가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바로 이제 빨리 체크를 하시려면 자음 같은 경우에는 쯔쯔쯔크 이게 쯔쯔크 트 이렇게 쯔쯔쯔크 바로 하시고 적어도 오부터 이거 이까지는 빨리 최대한 빨리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한번 쓰세요. 쓰시고 체크해서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암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상입니다.